성경 말씀은 잠언서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느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네 손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오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윤리를 따라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우리는 윤리라고 부릅니다. 윤리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데 윤리가 잘 지켜지는 사회를 우리는 좋은 사회다, 건강한 사회다 이렇게 부르고 반대로 윤리가 잘 지켜지지 않는 사회를 병든 사회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윤리가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윤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는 이 윤리가 지역이나 상황 또 시대마다 그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뭐 손을 잡아 인사를 하고 포옹을 하고 그렇게 또 이런 스킨십 같은 것이 참 좋은 그런 사람들 간의 인사 방법이었지만 사실 코로나 이후에는 오히려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이 상대방을 향한 배려 있는 그런 것으로 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윤리라는 것도 이 시대와 또 상황에 따라 그 개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학에서는 이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적용되는 윤리를 말하면서 보편 윤리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어디 시대나 다 적용되는 윤리가 있다. 보편 윤리가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편 윤리를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규범으로 보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시각이 좀 더 성경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는 창조 섭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만유를 창조하실 때 그 피조물을 향해서 다 뜻을 갖고 계셨는데 그 뜻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바로 창조 섭리대로 이 땅을 운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삶에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굉장히 많이 있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피치 못하게 법과 윤리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서로 간에 더 이상 이 부분만은 침해하지 말자, 지켜주자 그랬고 법과 또 윤리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법과 윤리라고 하는 것이 서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책으로 여겨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법과 윤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도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과제인 거죠. 이것을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천국 윤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윤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윤리야말로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며
심판주이시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초로 삼고 원리로 삼을 때 우리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잠언 기자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 땅에 사람들끼리 법도 있고 윤리도 있을 수 있지만 뭐 그 당시에는 뭐 율법이었지만 정말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기준이 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17절 18절에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윤리를 실천함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지식을 마음에 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그리고 또 입술에 말씀이 있게 하라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 들리니까 듣는 게 아니라 듣기 위해서 더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들어라. 그리고 그 들은 것을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둬라.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긴 말씀을 그리고 입술로 표현하라. 그래야지만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윤리가 적극적으로 이 땅에 적용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더 말씀이 크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9절부터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오늘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알려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네 삶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회답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네가 여호와께 의뢰하게 하려고 모든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적어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솔직하게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얘기하는데 말씀의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말씀의 적용 범위.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말씀의 적용 범위를 정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말씀에 당연히 적용되는 부분이죠. 근데 장사할 때는 말씀에 적용되지 않는다. 뭐 밥 먹을 때는 말씀에 적용되지 않는다. 옷 입을 때는 말씀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다 말씀의 적용 범위와 한계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의 입장은 좀 달라요. 성경의 입장은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입장이에요. 너의 모든 삶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를 할지라도 말씀이 다 적용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여기는 적용이 되고 여기는 적용이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결국 정말로 적용돼야 될 부분에서조차도 적용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생각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 맞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을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을까 생각하고 그것을 말씀에서 찾아서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합니다. 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겠습니까? 말씀으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찾아내고 나면 그 말씀을
힘겹더라도 적용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적용하는 훈련을. 적용하다 보면 말씀이 근육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근육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적용하다 보면 이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영적인 근육이 생기다 보면 어떤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영혼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영적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은 없으니까 네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또 적극적으로 적용해라. 그러면 네 삶이 바꿔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22절 이하를 보니까 이 하나님의 윤리로서의 말씀이 적용되는 예를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 예를 써놨는데 22절과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권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적용되는 말씀 같습니까? 이 말씀은 재판을 향한 말씀이에요. 재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재판을 할 때 어떤 특별한 재판소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재판소로 삼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많이 삼았던 장소 중에 하나가 성문 앞이어서 성문 앞. 성문이 사람이 왔다 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성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서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재력이나 권세가 많은 사람들은 이 재판에 영향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는 재판을 함에 있어서 불공평한 재판을 이끌어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만약에 하나님 뜻이 어긋난 재판을 할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한 자는 생명을 빼앗으시겠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 열릴 때 경고하는 거죠. 너 이 재판 가운데 내가 이 재판 다 보고 있다. 너 잘못하면 내가 억울하게 당한 사람은 내가 보호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억울하게 만든 사람은 내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 있잖아요. 뭐 억울한 일이 있어서 풀어가는데 그 재판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 재판할 때 주의할 게 뭐냐면 내가 이기려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나중에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일반 재판보다 하나님의 재판이 더 우선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보니까 교회에서 말썽이 나면 다 재판하잖아요. 뭐 세상 법정 갖고 재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강하게 그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세상 가서 세상의 힘을 빌리자.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빌릴 생각을 하니까 영적인 힘이 너무 약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바뀌어야 되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24절부터 25절까지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노를 품는 자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자, 이 말씀에 또 어느 부분을 적용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걸 얘기하냐면 지금 막 격분하고 있는 사람들, 노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지금 관계를 맺거나 사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요 막 화가 나면요 이성적인 판단이 되지가 않거든요. 막 화가 나서 막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막 저 사람 죽일 사람 뭐 살릴 사람 막 그러면서 막 격분하고 있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 옆에 있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까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화를 그대로 받아요. 그 자기도 생각지도 못한 실수로 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 화가 나서 막 얘기할 때 너 저 사람 진짜 나 때려주고 싶어라고 하면 옆에 사람이 그래 내가 때려줄까? 그러면서 잘못 이렇게 휩싸이게 되면 그러면 그냥 잘못된 일에 나갈 수 있고 그것이 결국 뭐예요? 영혼을 상하게 하는 일까지 간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화가 난 사람들의 그 격분된 행동에 잘못 동조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네 영혼이 올무에 빠질 수 있으니까 사리분별해라. 잘못 행동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사리분별을 잘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격분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동조해 준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는지 바라보고, 그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나하고 친한 사람이라도 동조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윤리를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자를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은 보증에 관한 교훈이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네게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보증 문제로 인해서 공동체에 위협받는 일이 허다했던 것 같습니다. 돈과 결부된 문제 앞에서는요, 인간의 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상실된 일이 허다하거든요. 성경이 오늘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돈과 연결된 일에는 언제나 상처와 고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길 원한다면 이런 부분에는 단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증 문제 때문에 뭐 집안 망한 사람들이 뭐 한둘입니까? 근데 보증의 첫 출발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라는 것을 바탕으로 내가 보증을 세워주는 건데 사실 사람이란 존재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도 믿기 힘든데 뭐 남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보증을 서야 될 때는 그냥 그걸 준다고 생각하고 보증을 서야지 자칫 잘못하면 큰일 당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해야 될 존재지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닌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네가 상처를 당할 수 있는 일 가운데서는 네 스스로가 너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옛 지계성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28절, 29절 제가 또 읽어봅니다.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데, 지계석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제방에서 이 밭이나 행정구역, 국가 간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세운 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이게 땅 문서, 집 문서처럼 이게 딱 경계가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건데, 그거를 옛 지계석이니까 내가 세운 게 아니라 우리 조상이 세운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땅을 넓히고 싶어서 몰래 가가지고 지계석을 이렇게 옮겨놨단 말이죠. 옮겨놨 다음에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권리뿐만 아니라 남의 권리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권리, 내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권리를 생각하라. 가끔 가다 보면 이런 분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아서 내가 유익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이런 좋은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전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난 다음에 내가 경제적인 유익을 얻었다고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말하면 우리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에 굉장히 상식적이어야 될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비상식적인 분으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초상식적인 분이세요.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긴 하지만 몰상식하거나 비상식적인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비상식적인 상황 속에서 얻어진 유익을 갖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굉장히 더 좁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면 말하는 겁니다. 그럼 몰상식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축복받았다고 얘기하지 말고, 또 그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고 가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그런 상식적인 일부터 제대로 해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잠언 기자는 결국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근면하게 하는 사람,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왕의 앞에 선다. 이게 뭐예요? 명예를 얻게 될 것이고, 그 또한 그 수고를 온전히 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러한 세세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서 이 세상을 좋게 만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윤리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좋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지. 요즘 보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습니까?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윤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의 윤리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윤리가 아니라 윤리적이어야 돼요. 그냥 윤리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양심뿐만 아니라 말씀에 입각해서 세상을 바꿔내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세상에 우리가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우리 잠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온전히 이 땅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몰상식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얻은 이기적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으로 바꿔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